2대2 무승부! 네, 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들.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도전 가족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유경민 씨와 현동훈입니다. 어머님이 SBS에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 이제 11년째 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낮죠. 네. 저기요, 유경민 씨는 현도군의 마음을 평소에 이렇게 잘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 잘 알죠. 그래요? 네. 제가 굉장히 이제 촉이 발달돼 있고 아주 네. 예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척 하면 아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현도군은 뭘 제일 좋아해요, 음식 중에? 아니요, 현도군. 현도군은 뭘 제일 좋아해요, 음식 중에? 아니요, 현도군.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뭐 제일 좋아해요? 뭐 좋아하더라? 뭘 제일 좋아해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현도는 뭘 좋아하는 거 뭐야, 현도? 현도군은 오렌지. 오렌지. 그건 너무 다릅니다. 완전 다르네. 그렇죠. 자, 그래서 현도군의 마음을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고요. 현도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길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한 현도. 아하.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바로 주워서 돼지 저금통에 넣는다. 2번,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줍지 않고 그냥 간다. 3번,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엄마에게 드린다. 4번,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갖다 준다. 5번,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사탕을 사 먹는다. 아하.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아니,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네네. 하루는 가방을 열어보니까 막 동전이랑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다 알고 봤더니 이게 지우를 주려고 항상 여기에 모아놨던 거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현도야, 1,000원 왜 줬어, 지우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우와. 헷갈리네요. 벌써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우리 한빈군은 어떻게 하실래요? 4번이요. 4번. 주인을 찾아가면 경찰서에 갖다 준다. 야, 정말? 왜냐면 자기가 써버리면 주인이 막 찾아와가지고 많이 사먹은 걸 알고선요. 막 찾아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사먹었으면 못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현도군하고 나이가 비슷한 시우군. 1,000원짜리가 좋아요, 10,000원짜리가 좋아요? 개념 없어. 천 원. 네? 아니, 천 원. 몰라요, 아직. 만원보다 1,000원이 좋아요? 아니, 현도도 지폐보다 동전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 잘 몰라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얘는 돈 안 해. 돈 안 해요. 이렇게 알아야 돼. 언니는 어떻게 할게요? 경찰서에 갖다 준다. 왜냐면요, 네. 제가 저번에 아빠한테 슬쩍 빼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저한테 엄청 혼냈어요. 그래서 저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도는요, 뭐나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현도가요, 여자들한테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아, 현도가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 저는 그거 어떻게 해요? 2번 할 것 같아요. 집지 않고 그냥 간다. 1,000원짜리다? 네. 10,000원짜리면.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가져가거나 그러면 냅둘 것 같아요. 경찰서 가기 좀 귀찮고. 사실 이게 그 저기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100,000원짜리면. 그러니까 더 큰 돈일수록 가져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그게 지나간다는 거죠? 네. 이정영 씨 워낙 또 짜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은유라 이거는 이 정도 액수면은 경찰서 갖다 줘야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500원이나 100원짜리 가지고 이거 주인 찾아주세요 그러면 경찰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 뭐 사 먹어라 그러겠지. 그래요. 예. 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 돈 선택을 해주시고 100원 몇 개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네. 일단 1번은 저희 집에 뭐라고? 전혀 안 들리니까. 네. 저희 집에 돼지 저금통이 없어요. 뭐 애들한테 돈 생기면 제가 다 가져가지 돼지 저금통이란 게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저는 5번 같습니다. 5번? 네. 아,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5번.